안녕하세요. 목줄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하네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? 초크체인이 좋을까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일반 목줄을 쓰는 게 좋을까요? 저는 또 우리 산책줄 있잖아요. 리더줄. 리더줄 이렇게 딱 누르면 딱 쓰고, 딱 누르면 또 풀어져서 쫙 멀리 가고 누르고 이런 거 쓰잖아요. 그런 거랑 하네스줄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전문가들은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전문가들은 뭘 써도 상관없는데 초보분들은 그런 거 쓰시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.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하네스는 어떤 용도예요, 원래? 원래 하네스라는 건 썰매견들이 이 썰매를 끌고 갈때 무리를 들가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차는 게 하네스잖아요. 어깨 힘으로 달리잖아요, 이렇게. 몸의 힘으로 무리가 안 가게. 목에 달아나면 목에 무리가 가니까. 그 용도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걸로 하네스를 채워서 산책을 가게 되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? 막 끌고 가죠. 그 요즘에 막그 개가 천선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막 끌고 가는 개들. 그런 용도의 것을 채워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초크 체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. 초크 체인을 하면, 아, 목이 졸려서, 개 죽는데,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.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평을 합니다. 그런데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전혀 쓸줄 모르고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.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. 목이 안 쫄리잖아요. 풀어지죠, 느슨하게. 쪼이지가 않아요. 이걸 거꾸로 채우면 안 빠져요, 안 빠져. 손을 넣고 빼주려고 해도 안 빠져요. 걔가 목을 당기니까 더안 빠지겠죠. 빠질 수가 없어요, 이렇게. 이런 방법조차 모른다고요.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꽉 당길 거예요. 이게 꽉 당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? 걔가 아파도 이 하네스처럼 주인하고 이 당기는 놀이로 생각한다고요. 당기는 놀이로. 끌고 간다고 이렇게 아파도 당기는 놀이로. 근데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꽉 세게 충격을 줘가지고 걔가 목을 아프게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한다. 아, 학대다. 그렇지도 않아요. 그냥 이렇게 느낌만 주면 돼요. 이렇게 가자, 가자. 신호예요, 신호. 세게 당겨도 이렇게 쳐도 제 손목에 무리가 안 옵니다. 쪼고 있는 게탁 났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. 그냥 가자고 이렇게 신호만 주는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걸 사용도 안 해보고 사용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 사용을 하고는 학대라고 이야기를 해요. 특히 동물보호단체, 동물보호활동가들. 이 전문 지식이 너무 없는데, 어디 뭐 없나? 이렇게 쳐다봐요. 그러면서 무조건 학대다 이거예요. 동물 활동가가 됐든, 동물 보호가가 됐든, 애견인이 됐든, 자기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배워야 됩니다. 그래야 남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. 요, 니드줄요. 요런 걸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아, 나는 쇼안 나가는데 저런 거안 들고 다녀. 저건 쇼리드인데. 이렇게 하는 멍충이들이 있어요. 이게 편해서 들고 다닙니다. 저는 이걸로요. 도고 아르헨티노 같은 50kg, 60kg짜리 개도 이줄 하나로 다뤄요.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아본 게, 훈련을 안 받아본 게도 요거 하나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. 이게 이 선에 딱 이렇게 걸잖아요. 그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지막에만 이렇게 딱 잡아서 딱 잡아줘요. 당기면 안 빠지죠. 풀어주면 쭉 풀립니다. 언제든지 스톱이 됩니다. 이렇게 거리가. 마지막에도 이렇게 딱 잡힙니다. 최종적으로 여기서 놓쳐도 여기서 걸립니다. 여기서. 여기서 걸려요. 이렇게.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앞에 이걸 고리라 그러죠. 뭐 일본말로 바스깡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리, 그죠? 이 고리가 독일제인데 아주 튼튼해요. 우리 철물점에 막 10,000짜리 사는 것보다, 15,000짜리 사는 것보다도 더 튼튼해요. 그게 여기 보면 막 벌어지잖아요. 큰 게. 이거는 작아도 튼튼한 거거든요. 여기 만원, 15,000원밖에 안 해요. 만원, 12,000원. 근데 미국에도 영국에도 한국에도 쇼리드 요걸 다 씁니다. 그리고 요게 미끄러운 게 있어요. 미끄러운 게. 미끄러운 건 하면 이렇게 당기면 손이 좀 아파요. 그래서 부드러운 소프트를 쓰는 게 좋고요.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교감을 합니다. 요것도 간단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고, 고, 고. 가자, 가자. 이 손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요. 거의 팔이 이렇게 90도에서 움직이지 않아요.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 딱 잡고. 여기서 그냥 가지고 이렇게 신호만 보내는 겁니다. 이렇게. 요 신호 느낌으로 걔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움직이는 겁니다.
요거 요렇게 채우고요. 요렇게 채우고 늘어날 수 있게. 반대로 하면 목이 꽉 조인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조이지 않게 요렇게 하고, 그다음 여기에 여기 채우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길이가 딱 잘 맞죠. 이렇게 딱 잡죠. 가자고. 가자고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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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. 그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요, 사실은. 사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막 끌어당기지 않아요. 이렇게 딱 잡고 손가락으로.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보고는 뭐 학대다 어쩌다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급할 때는 이걸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요. 이렇게 걸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당겨지잖아요. 이렇게 써도 됩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그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. 문제가. 안 빠지잖아요.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이렇게 써도 됩니다. 여기 고리 있잖아요. 여기.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써도 됩니다. 이렇게.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. 제일 중요한 건 이 방향이에요. 방향. 이렇게. 검은 색깔이라서 잠깐만요. 이렇게 방향. 풀어지죠. 근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안 풀려요. 위험하다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산책을 갈 때 이걸로 아이고 도중에 좀 묶어놔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좀 간격을 넓은 걸 사세요.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걸고 여기 하나 딱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게 목이다. 더 이상 좁혀지지 않죠? 그죠? 안 좁혀져요.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. 저거는 이렇게 매놓으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걔가 경험이 없거나 놀라면 다른 짐승이나 고양이를 보고 뛰거나 놀라면 뛰면 목이 당겨서 아파서 사고가 이어질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메어둘 때는 두 가지 방법. 여기 이렇게 하면 쪼이죠. 그럼 다 쪼이기 전에 다 쪼이지 않는 자리에 이렇게 딱 넣어버려요. 이렇게. 이렇게 딱 걸어요. 이렇게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여기까지밖에 안 쪼이죠. 거기 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쪼여요. 더 들어가지 않아요. 한 군데만 걸면 안쪽에. 아니면 같이 걸어버려요. 아예 두 개를. 두 개를 같이 걸어버려서 같이 잡아서 안 쪼이게. 같이 딱 잡아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? 더 이상 안 쪼이죠. 일반 목줄처럼. 더 이상 쪼이거나 늘어나지 않고 고정이 되죠.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전혀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아 그건 안 돼. 하네스를 해야지 무리가 안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사용법을 모르면 배워라. 오늘의 주제는 사용법을 모르면 배워라. 요게 굉장히 개를 다루기 편합니다. 하네스보다.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. 주머니에 쏙 들어가잖아요. 막 프라틱 커가지고 눌리고 끈 길고 이런 게 쏙 들어가죠. 그리고 대형견 소형견 다 다룰 수가 있죠. 그리고 이걸로 신호를 주면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신호가 가요. 그리고 털이 손상이 안 갑니다. 이거 하면. 털이 손상이 안 가요. 털이 끼지도 않고. 그리고 핵사줄을 쓰는 것도 있고 장모냐 단모냐 뭐 어떤 균종이냐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핵사냐 초코체인이냐 굵기나 간격이나 이렇게 링크기나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소형견들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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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또 나름대로 또 이뻐요. 이렇게 손으로 가자 이렇게 더 부드럽게 보이죠. 이렇게 가자고 고고고 이렇게 우리 낚시하면 남자들 이렇게 찌만 물어도 신호 오잖아요. 그 느낌입니다. 그 느낌. 이거 딱 잡으면 그냥 개하고 이렇게 딱딱딱 요 정도 찌 느낌만 가지고도 개하고 신호가 다 전달이 됩니다.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아요. 그렇게 하면 개가 더 잘 달아주고 더 여기 신호에 예민해집니다. 학대 전혀 없어요. 사용법을 몰라서 학대라 그러는 거지 알면 학대가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쉽게 개를 다룰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. 지그시 당기면 안 되고 스냅으로 탁탁 신호만 주는 거다. 안녕.